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며칠간 비가 엄청 왔습니다. 가뭄 같은 거 이런 것은 다 완전 해갈 다 끝나버렸고, 농작물, 밭작물에도 완전 최고의 단비가 따가운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최고의 밀원이 밤꽃인데 딱 피기 전에 비가 딱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간 비가 안 온다니까 아마 벌들한테도 최고의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황구는 오늘 큰 게 밥 주고 오후에 택배 발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산행은 몸도 풀 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군데 갔다 오고, 그리고 내일 최고 격전지로 가서 5월의 마지막 산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산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2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7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10분이고요. 일몰은 19시 37분입니다. 해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숲도 엄청 우거졌고요. 지금 천마 같은 것도 나올 시기인데, 황구가 산삼이나 이런 거 보러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끔 뭐 절벽에서 다 반대편 절벽을 넘어가는 협곡 쪽에서 뭐 삼이나 아니면 천마 같은 거를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뭐 그때는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일단은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거든요.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400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정상 아래쪽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황구가 지난 겨울에 한 두세 번 답사 왔는 산인데, 자, 드디어 본 시즌이 되어서 가봅니다. 태양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오늘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우려는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비가 제법 오기는 왔습니다. 이 땅이 흠뻑 젖어서 나무들하고 식물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두능선 올라오니까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는 절벽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서 도라지 절벽 중간에 로프 내리면서 도라지 삭대를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절벽 밑으로 가면서 절벽 밑쪽부터 살펴보고 또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황구는 이 밑으로 먼저 갈게요. 밑으로 가면서 절벽 중턱하고 난간 쪽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도라지가 있으면 다시 저 위쪽으로 정상 쪽 올라가서 로프 타고 도라지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지금 절벽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도라지 삭대가 하나, 절벽 사이에 하나 걸쳐 있습니다. 그래 크지는 않죠. 큰 것 같으면 황구가 한번 살펴보는 게 맞는데 별로 크지 않으니까 계속 갈게요. 지금 정상 쪽 절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턱간이나 저런 난간에 골 같은 데도 좋은 자리인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계속 가면서 살펴볼게요. 지금 여 위에가 첫 번째 능성 정상 쪽 절벽이거든요. 자,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저 10시 방향 20m 위에요. 대각선 방향으로. 저기 도라지 삭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큰 삭대 같진 않는데 저건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12시 방향 20m 위에요. 자, 저것도 도라지 삭대 같은데 저것도 그래 크게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저기 1시 방향 15m, 20m 위에요. 자, 저 삭대는 꽤 좋아 보이거든요. 저기도 삭대 두 개가 있죠. 저 위로 올라갔어요. 로프 타고 살펴보고. 야, 지금 등산 쪽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쉬고 있는데, 비가 며칠 오니까
먼지 같은 거는 싹 씻겨 나가서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모기들이 지금 산란해가지고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와, 비 오고 나니까 이 모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덤비들기 시작하네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모기가 막 덤빕니다. 자, 지금 절벽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밑에서 봤는 그 한시방향 20m 위에 도라지가 이겁니다. 야, 삭대 두 개가 또 바위 사이에 있거든요. 저거는 그냥 폐쇄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쪽에 도라지 삭대는 그래 크지도 않고 통벽이 있어서 폐쇄하고 계속 이 절벽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하나 부러져 있는데 이 바위가 내려치면서 소나무가 부러뜨렸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왜냐면 바위가 부러져서 넘어졌으면 위에 넘어진 흔적이 있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바람에 나무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엄청 굵잖아요. 이런 나무에 지금 부러진 지는 그래 오래는 안 됐거든요. 이제 잎이 다 말라가는데 여기 이게 지금 영양분 상태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 오면 소나무 잔 나이버섯 이런 게 좋은 게 붙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향이 나길래 보니까 이게 소나무 한잎버섯입니다. 향이 엄청 좋습니다. 도라지가 있긴 있는데 다 어린 것들만 보입니다. 자, 여기 도라지 삭대 두 개 있죠. 이것도 어리고 그 다음 저 절벽 난간에 한번 보시죠. 이것도 어린 거 하나, 그 옆에 어린 거 하나, 그 옆에 어린 거 하나. 다 작은 것만 보이네요. 큰 삭대들은 안 보입니다. 여기서 물 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저 건너편 골짜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난간에도 한 방이 있어질 만한데, 물론 캘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번 붙을 만한 자리인데 생각보다 도라지는 없습니다. 자, 저쪽 정상 쪽에 절벽 다 보고 항구를 건너서 이 건너편 건너편 산하고 절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여기 보시죠. 이게 무슨 꽃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야생화 꽃이 상당히 이쁘네요. 향기도 좋고. 자, 그 건너편에 큰 절벽 저기 있다가 이쪽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 삭대 하나는 잘라져 있거든요. 이거는 사냥이 지나가면서 밟았거나 아니면 사냥이 이래 잘라먹고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잎이 가늘면서 짤랑짤랑하죠. 이게 가는 잎 도라지입니다. 야, 큰 것들도 한번 있어줄 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저 12시 방향 한 7m 위에 한번 보시죠. 저기 도라지 삭대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 절벽 중턱에 도라지 삭대가 두 개 있거든요. 저거 살펴보려고. 물론 빈몸으로 내려가도 되긴 되는데 지금 비가 오고 난 이후에서 지금 절벽이 다 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럽거든요. 여기서 미끄러져도 저 밑에 소나무에 안 걸쳐지면 저 아래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한 20m, 30m까지.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프를 중급에 소나무에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 팔짱기 다 세팅했고 연장통 다 찼으니까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 삭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쪽 난간에 턱도 좋거든요. 저쪽에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7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도라지 삭대가 꽤 굵거든요. 야, 이게 한 뿔일지 두 뿔일지 일단 간격을 봐서는 두 뿔 같은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흙이 하도 단단해서 전체적으로 확 떠내가지고 황구가 그냥 뽑아냈습니다. 보시죠. 중급 이상의 약용도라지 두 뿌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안 잘라집니다. 흙하고 돌하고 그다음에 그 나무 뿌리하고 막 엉켜있어가지고 그냥 확 뽑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뽑아냈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고 갈게요. 약용도라지는 상당히 좋네요. 저 옆에도 하나 있거든요. 저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골짜기 쪽으로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거든요. 이 아래쪽은 너무 습하니까 일단 이 쪽은 적혀놓고 저기 한번 보시죠. 2시 방향 한 7m 앞에요. 자, 저기 꽤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는 지금 대각선을 못 가니까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 나무에 걸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역시 감각은 도라지를 찾습니다. 자, 로프를 저기서 출발해가 기역자로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기역자로 꺾어서 지금 거의 한 30m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이 삭대가 상당히 굵은데, 이 바위 속에, 이 묵은 삭대고, 예사롭지 않죠?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도라지가, 굵긴 굵은데, 황구가 생각했는 것보다 조금 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가 뿌리 들쳐내다가 부러져 버렸는데, 이것만 붙이면, 도라지는 상당히 이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죠. 굵기도 괜찮고, 약통도 좋고, 이것도 담금해 놓으면, 오리뚜병 이런 데 담금해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부러진 거는 연결하면 되거든.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상당히 이쁘죠? 가져갈게요. 자, 올라가기 전에 흙 덮어놓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이 옆에도 좀 있는데, 이 옆쪽으로 좀 이동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 절벽은 황구가 작년에 저쪽 절벽 보고 일로 건너오는 그냥 절벽이었는데 이곳에 도라지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구는 겨울에 왔을 때 그냥 어린 삭대들 한두 개 있는 것만 봤거든요. 이런 도라지가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절벽이 경사는 한 45도 정도 되고 극경사도 아니고 물론 뭐손 탈라면 손 탈라는 그런 절벽인데 가려져 있으니까 이런 곳에 자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쪽 절벽 보고 이 좌측을 보니까 좌측 절벽이 난간에 턱이 좋길래 이쪽까지마저 한번 내려가자 싶어서 다시 로프를 좌측으로 한 30m 원 자리에서 다시 똑바로 내려왔거든요. 자, 내려오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황구 예상대로 도라지는 있습니다. 삭대는 그래 안 큰데 이 도라지 내도 한번 보시죠. 이야, 도라지 내도 하고 몸통이 이거 한번 보시죠. 도라지가 지금 바위 속에서 뽑아올 더 이상 클 자리가 없으니까 이 네두를 땅 위에까지. 물론, 원래는 이게, 이 낙엽 같은 게 덮여, 소나무, 속각 같은 게 덮여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땅 위에 네두를 이만큼 올리진 않거든요. 이 지금 이만큼 올렸고, 옆에 도라지 좌측에 이 뿌리는 지금 막 썩잖아요. 썩어서 도태됩니다. 이봐, 보시죠. 네두는 상당히, 이 네두도 보시죠. 도라지는 네두 가지고 나이를 판단 못하는 게, 지금 도라지 네두가 지금 막 썩어서 막 뭉그러지잖아요. 여기서 뭉그러지고 새로 올리고 뭉그러지고 새로 올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두가 별로 안 큰데도 내두는 별로 안 크고 내두의 그 나이 모양은 별로 없어더라도 도라지가 굵은 도라지들은 이 그래도 연식이 상당한 겁니다. 이런 이 도라지 똑같습니다. 보시죠. 내두가 이게 올라왔다가 뭉그러지고 올라왔다가 뭉그러지고 지금 이게 뭉그러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라지가 지금 아주 지금 악조건에서 지금 생존하는데 요거는 한번 뽑아보고 뽑아서 자리 좋은 데는 한번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중급의 삭대가 냈거든요. 저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좀 전에 그 도라지를 황구가 뽑아냈는데 한번 보시죠. 진짜 오래된 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라지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지금 내두가 한반 정도, 한 1cm, 2cm 정도 올라가 있는 거 황구가 지금 만져서 뭉그러져 그러는데 나이는 상당히 오래된 도라지입니다. 이런 도라지들이. 50년 이상 됐을 그런 도라지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두 봤을 때는. 완전 3이잖아요, 3. 물론 가져가서 야기도 되지만은, 황구는 도라지에서 몇 뿌리 봤으니까, 지금 여기 흙 좋거든요. 여기다가 파가지고, 요거를 옮겨 심을게요. 그러면 지가 잘 자랄 겁니다. 자, 옆으로 고랑을 팠거든요. 이렇게 해서, 묻어주면, 이 도라지는 안 죽고, 훨씬 더 몸집을 키우면서 종족 번식하면서 이렇게 잘 자랄 겁니다. 이게 이런 자리에서 황골을 만났으면 참 멋있는 도라지일 수도 있었는데, 물론 황구가 뭐 도라지를 몇년더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놔두면 제2의 황구나 제3의 황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좋은 약으로 또갈 겁니다. 아마 종족 번식하면서. 자, 이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항구가 원래 올 때는 저쪽 절벽 건너편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서 또 절벽 사이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 아래 골짜기로 가든지 아니면 좀 넘어가서 이쪽에 능선 소나무 있는 쭉 능선 타고 쭉 내려가도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든지 좀 쉬운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방향이 이 서쪽 방향이거든요. 서쪽 방향에서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하여튼 뭐 골짜기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저 소나무 있는 능선 타고 내려가든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도라지를 황구가 몇 뿌리 캤잖아요. 그런데 이 더덕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더덕처럼 아니면 산처럼 이 사포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도라지 캘 때도 더덕 캐는 것처럼 그런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며칠 비가 왔기 때문에 도라지도 지금 삭대 올리면서 힘이 좀 밀리는 상태였는데 이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도라지도 꽤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5분간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자, 계곡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골짜기 쪽이죠. 골짜기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잎이 한 개짜리 얘들도 더덕입니다. 더덕. 그리고 얘도 더덕이고. 근데 잎을 꺾어보면 더덕 향이 나고 하얀 진액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더덕입니다. 이제 하산에서 계곡에 왔습니다. 겨울물에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몸 좀 말리고 몸 좀 닦고 그렇게 철수할게요. 아, 계곡물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 자, 이거 일요일 날 산행에서 가던 절벽에서 납닭이 두 뿌리입니다. 이게 두 개가 한 뿌리로 됐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뭐 두 뿌리 나눠진 건 아니고 그냥 각각 한 뿌리입니다. 자, 보시죠. 이게 큰 거 하나. 아, 얘도 하고 모양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작은 거 하나. 당근 하신다 해도 큰 거 저거는 한거 봐서 한 12리터 병. 이게 두 개를 같이 당근하면 그거보다 병은 훨씬 더 커야 될 겁니다. 둘 다 완벽하게 나온 납작입니다. 항구가 분무기 좀 주고 이틀 정도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그만큼 좀 단단해지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오늘 정도 봤으면 더 좋았을걸.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요거 황구 두 뿌리입니다. 두 뿌리 이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납작이 중에서는 또 최고의 못과 기품입니다. 당근 해놓으면 완전 납작이죠. 보시죠. 두 뿌리입니다. 한 뿌리 각각 당금하시든지 아니면 두 개 같이 당금하시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황구 봐서는 큰 거 저거는 한 12리터 병 정도. 요거는 한 4리터, 5리터 병 정도 당금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요것도 참 이쁘긴 이쁜데 요거 부러진 거 황구가 연결해 놨거든요. 연결해 놓으니까 뭐 편안하게 잘 붙어 있네요. 요쪽에 부러졌을 겁니다. 요것도 한 5리터 병에 담금해 놓으면 참 이쁠 겁니다. 요거하고는 다른 도라지하고는 따로 할게요. 오늘은 저 큰 거 납작이 두 뿌리입니다. 요거는 그냥 오늘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화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하고 아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 아주 많이 안 왔는데, 그래도 뭐, 꽤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절벽에 도라지들 보니까 물은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 다 되고 이러니까 도라지 캐는데 이 단내가 막 납니다. 이 더덕, 도라지를 캐는데 더덕 향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도라지의 약성분이 엄청난 거겠죠. 오늘 갖는 절벽이 겨울에 황구가 갔을 때 원래 처음에 진입했는 큰 절벽이 됐잖아요. 그쪽에 겨울에 삭대 좀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큰 도라지들이 안 있겠나 싶었는데 그쪽에는 도라지가 있긴 있는데 통벽에 있고 생각보다 그래 큰 삭대도 안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그쪽 절벽 위에서 원래는 로프 타고 내려오면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패스하고 항구를 건너서 다음 절벽 갖는 곳 장소 거기는 겨울에 어린 삭대들 이런 거 자원이 있는 정도만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쪽에 자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삭대들도 오늘 한 3개 봤잖아요. 그래 야경도라지 한 두 뿌리 괜찮은 거 가져왔고 그리고 당금할 만한 거 저것도 한 둥근 병 요거 꽤 5리터거든요.
요병에 담금하면 참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하나 또 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 겨울은 이 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도라지가 있고 없거는 봄에나 아니면 꽃필 때 가봐야 정확하게,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뜻하지 않게 왕구가 뭐 기대했던 절벽에는 안구도 없고, 기대하지 않던 절벽에서 또 도라지가 나오고, 그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자원이자 자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하나의 산행의 묘미죠. 왕구가 아무리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산행이고, 또 생각한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것이 또 자연이자 절벽이자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할 도라지는 그 아래 일요일 산행에서 비맞고 우천산행에서 가져온 납작이 도라지 붓불인데, 저게 물론 붓불이가 같이 있었으면 워낙 사이즈가 크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있는 20m 병 이 정도 뜨거를 가야 되고, 저게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입구인 입구입니다. 그래서 담금하면 한 개는 황구가 대충 황구한테 있는 병을 맞춰갈 때 한 11리터에 85cm 병, 그 정도 병에 담금하면 이쁠 것 같고, 왜냐하면 20리터 병에 담금하면 저 도라지가 다 피어지고 좋긴 좋은데, 문제는 도라지가 지금 납작하기 때문에 수율 약성으로 그만큼 못 뽑아내거든요. 물론 뭐 보기만 할 것 같으면 뭐 담금해놓으면 이쁘지만 어느 정도 또 약성도 우러내야 되기 때문에, 황구가 봐서는 한 11리터 병 85cm짜리 고병에 담금하면 뭐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구가 대충 맞춰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두 뿌리를 같이 담금할 것 같으면 20리터 병에 들어가야 저게 아마 다 피어질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황구한테 저거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게 황구가 그 늦가을에나 아니면 도라지 꽃 필 때나 아니면 한겨울에 뽑아냈으면 저게 완전 단단하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판매 가격보다 더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게 좀 약간 지금 삭대를 워낙 지금 이 납작하게 눌린 도라지 중에서 굵은 삭대를 4개나 올려버리니까 힘이 위쪽으로 좀 각인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황구가 분무기를 물 좀 주고 하니까 이 체력을 회복하는 것 같긴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황구가 가격을 좀 디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니까 최고의 납닥이 또 다 담금해놓으면 진짜 이쁘고, 납닥이는 진짜 납닥이대로 또 다른 기품이 있는 게 절벽의 도라지입니다.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최고의 격전지, 산행지가 계속 밀렸던 곳으로 가서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